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하락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이 그 위험성이 큽니다. 세입자들이 정확한 시세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엔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겠죠.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권자인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은 얼마나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 위반 불법 건축물인지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신축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공유하고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